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5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 마태오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그 시대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부분을 이해해야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이나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복음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어주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천 걸음을 가자고 하면 이천 걸음을 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 이렇게 산다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복음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보로 살고 그것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보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복음 실천에는 칼 같은 단호함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말씀을 실천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도미니코 수도회 김상태 사도 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